풍수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풍수지리마저 내로남불입니까? 내가 하면 전통지리학이고 남이 하면 무속입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아까 이제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풍수학자가 거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관여한 것 자체는 그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풍수학자가 풍수학 자체가 과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지금 질문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예, 뭐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아는 정도지. 미디어 오늘.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가짜뉴스로 드러나자 입장을 바꿔서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 덧 정하던 관저를 정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묻지마 의혹도 모자라서 묻지마 생태집 했다가 또다시 재발등 찍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참석했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04년 발간된 신행정수도 백서에는 85명 자문위원단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대우 서문풍수조경연구소 대표와 김두규 우석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평가 항목에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 조건으로 배산 임수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배산 임수, 이것은 풍수지리학 기본 중의 기본으로 치는 요소 아닙니까? 특히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는 평가자료집을 작성하면서 배산 임수에 대해 후보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지리학적 입지관의 부합성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친절하게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신행정수도 추진위 공동위원장이 바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풍수지리마저 내로남불입니까? 내가 하면 전통지리학이고 남이 하면 무속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얼토당토 않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가짜뉴스 양산하지 말고 트집 잡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하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세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아까 이제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 풍수학자가 거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관여한 것 자체는 그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풍수학자가 풍수학 자체가 과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지금 질문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게 뭐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아는 정도지 자세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게 그래도 당에서 논평도 많이 내고 그랬던 거예요. 아, 뭐 논평은 낼 수 있지만은 그 사실관계가 예를 들어 그 뭐 누가 언제 그 왜 갔는지 이런 데 대한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뭐 제가 보도된 뭐 누군가 갔다 뭐 이런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질문에 답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뭐 결과가 나오면은 뭐 제가 상황을 보고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급하겠습니다. 질문에 네, 답하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